너무 막 먹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말이죠. 실제로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가 진짜 많거든요. 6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당뇨의 고위험군인 당뇨 전 단계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합하면은요 2,000만이에요. 2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40%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뇨 초기에는요 별 증상이 없어요. 어디 아프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당뇨 다시 이런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당뇨병은 이 초기 치료를 놓치게 되면은 합병증 위험이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 잘 잡아야 되는 질병이에요. 자, 합병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이 신경이 좀 둔화됩니다. 그러면은 발이나 이런 말초 신경이 둔해지니까 상처가 나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발, 또 시력이 저하가 되거든요. 당뇨병성 망막병증. 시력을 잃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당뇨병 때문입니다. 그래요? 당뇨 앓는 분들을 봤는데 심한 경우는 발을 그 절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저거 힘들어 보였는데 이거를 내가 병당하고 그런데 이런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체중 관리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돼요. 자, 그 이유는 내장 지방에서 나쁜 단백질을 분비하고 염증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팀이 성인 남녀 32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장 지방이 1kg 늘어날 때마다 당뇨병의 위험이 남성은 2배, 여성은 7배 이상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좋다 말았네요. 옛날 식질 먹고 그냥 막 먹으려고. 제가 그래서 걱정했던 거예요, 아까. 이제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향기 씨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왜냐면은 BNR17 유산균이 혈당 조절을 도와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BNR17이 당뇨도 막아줄 수 있어요. 네. 유산균인데 혈당을 조절해줘요? 네. BNR17 유산균이 인슐린의 저항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의 예방을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2주간 같은 양의 식사를 주고 한 그룹에만 BNR17 유산균을 투여해봤는데요. 그 결과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당뇨병을 유발한 쥐에게 10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당 수용체 중에 하나가 이제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4라는 게 있어요. GLUT4 혹은 글루트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조절 능력 개선에 모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유산균이라면서요. 근데 장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됩니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름에 특히 배탈나고 장염 걸리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저 지난번에 장염 걸려갖고. 그러니까요. 혼났습니다. 화장실 문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상날락해가지고. 여름철에 장염을 겪고 나면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만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과민성 대장 정운입니다. BNR17 유산균이 유익균의 이제 수를 늘려서 장환경을 개선하고 그로 인한 결과로 과민성 대장정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과민성 대장정운을 앓고 있는 집단의 8주 동안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해봤더니 8주 후에 과민성 대장정운 증상이 감소했다고 하고요. 만성적인 설사를 앓고 있는 20세에서 55세 성인을 대상으로 8주간 BNR17을 섭취시킨 결과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의 장내 세균총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